생선전 중에서도 가장 식감이 좋다는 제가 대구전을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이 대구전에 청주와 소금, 후춧가루를 약간의 네. 밑간을 좀 해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옆에 있는 게 바로 이 쌀가루예요. 요거는 제가 집에서 빻은 쌀가루와 그다음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쌀가루, 부침가루를 섞은 거거든요. 네. 이렇게 되면 식감이 훨씬 더 좋아요. 근데 요거를 자 보세요. 이렇게 지금 밑간이 됐죠? 네. 요거를 쌀가루를 이렇게 입혀요. 아, 여기다가 저거 소금도 미리 쳐요? 아, 그럼요. 아까 간을 했죠. 아까 다 미리 간을 했거든요. 네. 알아서 했어요. 자, 네. 자, 그렇게 하시더라고. 네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달걀에 이렇게 퐁당 넣고 다시 한번 아유, 좋다. 이렇게 넣고 네. 달걀에 노른자 맞아요? 아, 저희가 다 이렇게 섞었어요. 아, 네. 예.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붙였잖아요. 예. 어머님들 요거 대부분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서 바로 가죠. 올라가죠. 쌀가루는 한 번 더.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안에 있는 생선살이 쫀득해요. 아~ 그리고 이 쌀가루 자체가 굉장히 단맛을 내기 때문에 생선살 자체가 굉장히 달아요.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해서 자, 올라갑니다. 붙여주시고요. 네. 자 그다음에 한 번 더.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제 붙여서 두 번 붙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하는 거는 뭐 민어전도 많이 하지만 대부분 추석 때는 동태전이나 대구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대구전을 이렇게 올라갔어요. 두 번씩 붙여주시는 게 거의 대구전. 좋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아니 깔끔해요 맛이. 네. 그렇죠. 네. 요렇게 하는데 네.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쌀가루니까 네. 사실은 이게 살짝만 익어도 금방 익어요. 네. 우리가 전을 부칠 때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네. 전 부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다 말씀을 맞아요. 하시는데 네. 네. 사실 여기 그 대구전은 굉장히 쌀가루를 묻혔기 때문에 훨씬 더 익혀지는 속도가 빨라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주시면 야, 아주 맛있는 대구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. 이거를 불 조절은 그냥 네. 강해서 하면 될까요? 아, 처음에는 이렇게 센 불로 하시지만요. 나중에는 약한 불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요. 이게 네. 이왕이면 좀 네. 무늬를 좀 내는 게 좋으니까. 네. 제가 옆에 아, 고명 올려요 뭘? 네, 고명 위에 올려져 있네요. 네. 이게 지금 쑥갓인데요. 네. 쑥갓 이파리 약간 이렇게 이쁘게 올려주시면 급할 때는 전 먹고 고명은 나중에 씹어 먹어요. 아니 근데 올라가니까 훨씬 더 예뻐요. 네, 훨씬 더 이쁘죠. 네. 지금 뒤집어야 되는 거. 네, 이제 뒤집어야 돼요. 네, 뒤집어야 돼요. 참 남자분들이 옆에서 네. 마음이 급해. 네, 급하셔요. 어느 집이나 다 옆에 남자분들은 옆에 앉게 돼 있어. 아우 이 고소한 그렇지, 냄새. 이 소리. 네, 지금 노릇노릇하게 드시고 싶으시죠, 빨리. 네. 제가 옆에 이렇게 짠 이쁘게 만들어놨어요. 예, 백문이 불여시식이니까. 네. 그렇죠. 쌀가루는 요게 포인트네요. 네. 두 번씩 입혀주는 거. 그쵸? 장수를. 효실 씨, 근데 네. 우리가 오늘 강적을 만나서 네. 우리가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. 드세요. 네, 드셔야 될 것 네. 같아요. 예. 드세요. 예. 네. 양념장도 예. 양념장도 주시고 예. 네. 예죠? 네네네. 네. 어떤 게 여기 제일 크다. 아, 여기 그래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 양념장 찍어 드셔도 맛있고요. 그냥 양념 드셔도 맛있고요. 급할 땐 그냥 먹. 와, 저도 못 참겠다. 역시 대구살은 네. 정말 부드러워. 그렇죠. 쫀득쫀득하죠. 어머, 효실 씨 저 예, 본인이 한 것보다 맛있어요? 그럼요. 쌀가루인데. 네. 쌀가루기 때문에 굉장히 뭘까 밀가루처럼 이렇게 생선살에서 띄어지지 않고 네. 흡착이 돼 있으니까 손님상에 내놓기도 좋고요. 그다음 부드러워서 씹기도 부드러워요. 굉장히 좋고요. 네.